안녕하세요. 애틀맘입니다. 주말에 코스코 세일 가실 때 보시라고요. 영상 올려드려요. 1월달 새해라 그런지 건강식품 영양제들 세일을 많이 했습니다. 잠안 오는 중년을 위해서 799의 세일하는 멜라토닌도 구매해 보시고요. 또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저도 유지어터라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그런지 견과류들이 많이 세일을 했고, 또 들고 다니면서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낱개 포장도 많았어요. 메가 오메가의 조합. 호두하고요. 망고, 아몬드, 클램베리, 펌킨시드까지 조합이 좋은 것 같아요. 10불에 구매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고요. 또 낱개 포장된 견과류들도 세일을 많이 했어요. 밤에 출출할 때 다른 거 먹지 말고 이런 거 견과류로 하나 정도 먹으면 든든할 것 같습니다. 요건 치즈까지 들어있어서 더 괜찮은 것 같아요. 8불 69전이고요. 그래놀라 요거는 조그맣게 이렇게 공처럼 과자처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것도 간식 대용으로 먹으면 좋을 것 같아서 하나 구매를 했고요. 아몬드 크래커도 세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글학교 아이들 생각이 나서 요 플룻로를 구매를 했어요. 또 아이들은 근데 불량식품을 좋아하더라고요. 이렇게 다른 거 섞이지 않은 게좀 가격이 나가긴 하는데 아이들을 위해서 저 하나 구매를 해봤고요. 와우, 브라예요. 제가 몇 년간 사용했던 이 푸마 브라, 절벽 가슴에 되게 있어 보이게 만들어지고 또 흘러내리지도 않고, 그래서 제가 몇 년째 이건 쓰고 있는 거고요. 그 옆에 또 10불 49전에 또 저렴한, 이거는 더 뭐라 해야 되나, 세련돼 보이긴 하는데 제가 사용은 안 해봤어요. 근데 이것도 가격 대비 좋아 보이네요. 다음에 한번, 제가 산게 너무 많아서 이거는 스킵. 가격이 반바지 두 개가 묶어서 4불이에요. 제가 잘못 봤나? 눈을 의심할 정도로 너무 싼 거예요. 아마 사이즈가 XX 라지 밖에 없어서 그런 것 같은데, 혹시 구매 필요하신 분 얼른 알파레타 코스코로 달려가 보세요. 그리고 양말들을 세일했어요. 10개 묶음. 남녀 양말이 10불 조금 넘네요. 10불 49전. 사실 이 정도 가격이면 달러샵 양말보다 훨씬 싼 가격이에요. 10개가 10불 조금 넘으니까요. 새해에 지저분한 양말들 싹 정리하고 여기서 구매하면 좋을 것 같아요. 남자 양말, 여자 양말 10불 49전에 세일하고 있습니다. 새 학기가 시작되면서 문구류도 세일을 많이 하고 있네요. 포스트잇이나 펜들, 마커들 세일을 많이 하고 있어요. 필요하신 분들, 예, 구매하시고요. 또 새해 집 수리하신 분들이나 또 여러 가지 많이들 교체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이런 가정용 품들 세일을 많이 했습니다. 19불 99에 부엌에서 쓰는 아주 푹신한 매트 구매할 수 있고요. 담요인데요. 10불이나 세일을 해요. 킹 사이즈라서 어디에도 이용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손 힘이 없어서 들지 못할 정도로 무겁네요. 킹 사이즈고 색깔도 참 예쁜 것 같아요. 24불 99. 가격 정말 괜찮아요. 아이들 잠옷 대용으로 슬립 오버할 때 입을 수 있는 옷이에요. 저희 작은 아들이 이런 거 좋아해서 저도 많이 구매를 했었는데 14불 99에 아직도 다양하게 많이 남아있어요. 아이들 사주면 이거 몇년 동안 입을 수 있더라고요. 이왕이면 큰 사이즈 사주면 좋고, 지금은 사이즈 한개큰 것만 있는 것 같아요. 코스코에서 나무들이 굉장히 싸게 팔았어요. 대나무나 또 11불 99 이렇게 예쁜 국화꽃도 있네요. 혹시 저희 집 구경하고 놀러 오고 싶으신 분들 국화꽃 사가지고 오시면 언제든지 환영하겠습니다. 나무들도 굉장히 큰게 29불 99. 이거 저 돈나무로 알고 있었는데 아닌가요? 굉장히 많이 사가더라고요. 중국 분들, 또 굉장히 좋아하시는 나무고요. 미국 분들도 제 키의 반만큼 굉장히 컸어요.
그리고 새해라 그런지 또 휴지도 많이 세일을 하더라고요. 20불 69전이면 요즘 물가 오른 거에 비해서 굉장히 싼것 같아요. 21불에 커다란 휴지 사가시고요. 아이들 있는 집, 와, 기저귀 10불이나 세일을 하고 세제도 많이 세일을 합니다. 세제는 적게 사용할수록 좋겠지만요. 환경 생각하면 정말 너무 무서워요, 이런 세제들이. 아, 계란값이 고공행진? 6불 49전. 정말 계란값 비싸서 저희는 카페테리아 운영하기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 외에 건강, 다이어트, 음식들 세일도 많이 했고요. 제가 평생이라고 그렇지만 미국 와서 17년간 사용하고 있는 예, 세타필도 클린저 세일하고 있네요. 14불 99. 그리고 로션들도 세일을 하고요. 새해가 되다 보니까 화장품 로션들 세일 많이 합니다. 방문해 보시고요. 좋은 제품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감기 후유증인지 모르겠는데요. 목이 자꾸 잠겨서 목소리가 안 나와요. 제가 영상을 많이 찍었는데 계속 이 나레이션을 못해서 영상을 못 올리고 있습니다. 다른 방법을 좀 찾아봐야 될것 같아요. 또 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애틀맘이었습니다.